자, 이제 제2절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나오죠. 처음에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요. 이 앞부분이, 이 부분이 좀 나중에 어렵고, 나중에 이제 그 뭐죠? 어떤 이제 수준을 올리셔가지고, 시험 문제 풀 때도 항상 어려운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 2조가 나와있죠.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걸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는 원칙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옛날 판례입니다. 상업은행 없었죠. 서소문 지점에서 이 양반이 2천만 원인가를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기가 되니까는 이제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은행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갚아라. 이 양반 열받아가지고 2천만 원을 갚았는데, 어떻게 갚았냐면 10원짜리로 갚았어요. 2천만 원어치 10원짜리 구해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와가지고 서서문 지점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일단 지금은 뭐 동전 세는 기계도 있지만 그때는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 직원이 이제 10원짜리를 이제 2천만 원 맞는지 세느라고 뭐죠? 업무가 마비가 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럼 일단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2천만 원을 갚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바로 갚은 건 아니죠. 그죠?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갚은 것은 아니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함으로 아직 돈을 갚은 것이 아니다. 이럴 때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쓰이거든요. 근데 좀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1번 연역과 적용범위 해가지고 가. 연역해가지고 어쩌저쩌 남아있는데, 솔직히 그냥 다른 규조도 써있으니까 써놨을 뿐이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굳이 우리가 스위스 민법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적용범위인데, 적용범위 중요한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신의 성실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 전 영역엔 물론 사회법 및 공법의 영역에도 어떻게 적용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민법 하면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뭐죠? 사법이다. 따라서 민법은 공법적 영역, 국가와 개인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법적 영역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죠? 2조 1항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공법적 영역까지 다 적용이 된다. 일단 기억하시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판사들은 제왕 규정이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 중에서 왔다다, 최고로 좋은 규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왕 규정이란 말을 써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아주 바쁘겠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판결을 내리려면 법조문 다 찾아봐야죠. 그죠? 민법 뭐 742조 1항에 반함으로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번거로우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냥 법도 안 찾아보고 그냥 대충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 게임 끝.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인정된다. 게임 끝. 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난 대표적 규정이고요. 따라서 아주 좋은 규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뭐죠? 제한 규정이란 말을 쓸 정도예요. 여기까지 왔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법원은, 대법원은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좀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한 규정이 너무 남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민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했더니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이 발생해요. 이때 이 발생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민법 규정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요? 사건이 해결돼야죠. 분쟁이 해소가 돼야죠. 근데 오히려 사건 해결되지 않고 더 모순이 커졌어요. 이랬을 때 뭐에 따라서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소하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배울 민법 규정과 모순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 규정대로 적용됐더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모순이 발생해더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뭐라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그러면 앞으로 개월 민법 규정과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뭐죠? 내용이 뭐죠? 상반되기 때문에 판례들을 우리가 뭐죠?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K라는 건설회사가 나타나서 땅을 파사유 해가지고 요 토지에 대한 매매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설회사가 이걸 왜 사냐면은 요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요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큰 땅이겠죠? 넓은 땅이겠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요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건설회사는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단 요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일단 해주면 아직 안산 거죠, 그죠? 요 사용 승인권을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먼저 하고 분양이 잘 되면 땅값을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 뭐죠? 팔 마음은 있으니까 그럽시다 해가지고 뭘 해줬냐면 사용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분양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분양이 잘안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죠? 교섭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교섭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가 뭐죠? 건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K 건설에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신탁회사라고 해가지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있죠, 그죠? 보증회사. 예를 들어서 Y라는 건설회사가 이제 뭐죠? 아파트를 대신 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Y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대신 지어주니까 수분양자, 요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갑이가 아직 땅을 못 팔았죠. 그죠? 그래서 갑이 Y한테 가서 사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Y는 뭐예요? 대신 보증 쓰는 바람에 생돈으로 뭐예요? 아파트를 지어준 사람이지. 이 사람이 땅을 사줘야 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펄떡대고. 또 갑이 이제 요 분양받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사라, 땅을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펄떡 뛰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분양대금 속에 뭣도 포함되어 있어요? 땅값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양대금도 내고 땅도 또 사게 되면 땅값을 뭐예요? 두번 치르게 된 것이니까 요 아파트 주민들도 어떻게 땅을 못 사겠다라고 어떻게 펄쩍 뛰겠죠? 여러분이 갑이면 어째 환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내 땅이니까 나가라는 이유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땅은 요 주민들 거가 아니라 뭐죠? 갑의 것이 맞습니다. 안 팔았잖아요. 따라서 갑은 요 토지 소유자이므로 요 아파트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아파트를 철거해라라고 판결을 내준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막 살인마 법원은 물러가라 막 데모가 나고 막 이제 난리가 나겠죠. 더더군다나 누가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주민들은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왜? 주민들은 아무 잘못 없거든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어떻게 해요? 대금 납부하고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누가 더 잘못이 있어요? 갑이 사용 승인 해준 게 이게 문제의 뭐죠? 시발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팔지도 않고 한 푼도 안 받고 뭐 해줬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무엇에 따라서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민법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을 철거한다면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뭘 봐요? 피해를 보고 뭔가 잘못이 있는 갑이 보호된다는 것은 오히려 뭐죠? 해결보다는 뭐죠? 모순인 거죠. 따라서 이때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조 1항에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갑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집권도 아니면서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라느냐면 무권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을에게 뭐가 없어요? 권한이 없으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인 경우에요. 갑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져요. 자, 민법 규정 적용하는 겁니다. 자,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킵니다. 아버지가 본인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본인인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을은 뭐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이랬을 때 본인의 법적 지위에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민법의 규정인 거죠. 왜요? 뭐가 상속이 돼? 민사상 법적 지위가 상속이 되니까요. 근데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을 스스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순이죠. 왜요? 지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했고 이제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게 되는 거죠. 감옷이죠? 다시 한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을 적용했더니 오히려 문제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정 적용되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 이제 2번 해가지고 민법의 일반 조항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민법 제2조 1항은 해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밑에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을 적용했더니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뭐라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신의 칙과 뭐가 나오죠?
권리 남용 관계에 나오는데 위 2조 2항을 보시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권리 남용이 되는 거예요. 끝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신의칙 행사 요건 해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상대방에 대한 신의 창출과 2번 그 권리 행사가 점유의 관념에 반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좀 설명드릴 게좀 있는데 민법은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요 학설은 안 나옵니다. 학설은 그래서 아까 뭐 이익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학설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조문하고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은 조문하고 뭐가 나와요? 판례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이제 제 책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 앞에 이제 조문이 뭐죠? 박스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내용이 나와요. 막 설명, 뭐 학설도 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다가 이제 저처럼 어떻게 해요? 뭐 박스나 이렇게 다시 표시해서 뭐가 또 나와요? 판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2조 같은 경우는 조문이 간단하니까 읽으시는데 나중 가면 조문이 좀 많아지겠죠, 그죠? 많아지면은 조문을 읽다 보면은 아이씨 이런 그지같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이래가지고 뛰어넘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서 뭐 똥굴뱅이도 치고 막 밑줄도 치고 막 이러면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판례를 보면은 일단 판례가 어떻게 글자가 작죠, 그죠? 거기에 다음에 또 문제는 뭐예요? 판례를 한번 읽어보면 이뭔 소리야 이런 그지같이 이래가지고 읽어도 어떻게 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것도 어떻게 지나쳐요. 그러면 가슴 아프게도 뭐만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이게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조문하고 판례는 자꾸 뭐죠? 읽어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뭐죠? 조문과 판례를 뭐 하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는 쉽게 풀어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조문과 판례 원문 그대로 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바꾸다가 실수하면 오답십에 휘말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요? 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죠? 조문과 판례가 원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좀 짜증나고 좀 그렇더라도 자꾸 어떻게 해요? 읽어보듯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중요한 판례는 아니지만 첫 번째 판례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자, 관련 판례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이유로 그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A.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유하거나 하였다거나 이 공유라는 말은 제공하였다거나 이런 말 해석할 수가 있고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B.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전위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 용인이란 말은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A와 B의 요건이 없음에도 그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주열점이 있는데. 만약에 판례를 읽으실 때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으면 소리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판례들은 무조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길든 짧든 어떻게 해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기 때문에 요건 좀 그래도 짧지만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 가다 보면 뭔 소리인지가 이제 뭐 해지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띄어쓰기가 중요합니다. 띄어쓰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눈으로 읽으시면 띄어쓰기가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소리 내서 읽으시면 본능적으로 뭘 하시게 되냐면 띄어쓰기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공장소가 아니라면 한번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판례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신원칙 위반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말, 결론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2번, 신원칙의 기능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뭐 결국은 뭐예요? 뭐죠 뭐냐면 이러한 모순 등을 해결함으로써 구체적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신의칙에 의한 계약의 해석과 보호문인데 계약의 해석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요. 2번, 보호문을 좀 보죠.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대차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대차라는 말은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 대주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대주는 빌려준 사람을 말하고요. 차주는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대차라고 하고,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차주라고 하고요.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가끔 언론에 대주단이라는 언론이 나와요. 뭐 이래가지고, 뭐, 극동건설의 위험, 위태위태 하니까 대주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대주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빌려준 사람의 모임. 우리가 전에 쓰던 말은 뭐죠? 채권단이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비대차가 있어요. 의인은 대차 빌려가지고 소비하고요. 돌려줄 때는, 반환할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돈 빌리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렸어요. 갚을 때는 빌린 그 돈으로 갚는 게 아니죠. 그 돈은 쓰고 같은 금액의 다른 돈으로 갚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소비대차.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비대차라는 말이 나오면 뭘 떠올리시라고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떠오르시고, 소비 대주 그러면 누구예요?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를 말하고요. 소비 차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빌린 사람, 채무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으니까 소비 대차 계약은 유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무상일 수도 있겠죠. 사용 대차입니다. 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돌려줄 때는, 반환할 때는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사용대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도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 돌려줄 때는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요.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자동차를 빌렸어요. 왜 빌렸냐면 주말에 바람을 피려고요. 왜 빌렸냐면 제차 타고 바람 피다가 제 차한테 걸리면 뒤지게 맞을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임마 나 지금 오늘 동학사 좀 가게 차좀 빌릴까 해가지고 차를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바람 쐬고 나서 잘 썼다고 돌려줬다면 그것은 뭐죠? 사용대차인 거죠. 근데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잘 썼다 그랬더니 제 친구놈이 야, 막 공짜가 어딨냐 자식아 그래가지고 한 5만 원 찔러줬다면 뭐예요? 유상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동산은 사용대차, 부동산은 임대차 이러지 마시라고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물건인데 빌려서 사용하고 돌려주는데 공짜면 무슨 대차예요?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예요?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건물 1층에서 식당 영업을 하면서 아버지니까 뭐 임대료 같은 거안 줘요. 그러면 임대차가 아니라 뭐죠? 사용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오늘 나가 자식아 아무리 부잣지가 있어도 자식아 돈은 줘야 제가 한 50만 원 드리고 있다면 그 뭐로 바뀐 거예요? 임대차. 구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가 아주 따집니다. 자, 이거 왜 이게 설명드리냐면 임대차는 임대인은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누가 고쳐야 돼요? 임대인이 뭐죠? 고쳐줘야 한다. 그죠? 사용 수익하게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입자한테 전화 왔어요. 아이고, 어제 불 나가지고 어젯밤에 그이가 돌아가셨어요. 이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할 의무는 없어요? 책임질 의무는 없는 거죠. 생명에 대한 뭐는 없어요? 보호문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 다 털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라고 맞장구 쳐주면 그만인 것이지 재산 털린 것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뭐가 없는 거죠? 보호문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전에 한 재작년인가 바람 많이 부는 태풍 온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베란다에다가 뭐죠 막그뭐 테이프를 뭐 X자로 붙이고 뭐 젖은 신문을 뭐 이렇게 뭐 붙이고 막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저는 아파트는 지금도 그 X자가 아직도 지금 붙어있는 아파트 집들이 있던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베란다 유리가 박살났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바람에 그 옆에 놀고 있던 애가 그 깨진 유리에 다쳐가지고 12바늘 꿰맸어요.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째, 깨진 베란다 유리 임대인이 갈아줘야 돼요? 갈아줄 필요가 없어요.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고장난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태풍으로 깨진 베란다 유리에 대해서는 임대인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교체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근데 그뭐 테이프를 안 붙였다 그런 거안 따져요. 그죠? 태풍 본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 뭐죠? 불가항력인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애가 다친 거냐? 책임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보험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모텔이나 여관과 같은 단기 임대차는 다르죠. 그죠? 자, 제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그것도 물론 유상이니까 뭐예요? 임대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11밤, 하룻밤 잤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제 물건을 다 털어갔어요. 여관방 주인이 뭘 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제가 먼저 화상을 입었어요. 여관방 주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뭐가 없습니까? 생명, 신차, 재산에 대한 뭐가 없어요? 보호 의무가 없죠. 그럼 이 규정 그대로 적용하면 모텔에서 또는 여관에서 숙박시설에서 숙박한 경우에도 생명, 신체에 대한 뭐가 없다고 나와야 돼요? 보호 의무가 없다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민법 규정이잖아요. 근데 그건 뭐죠? 모순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무슨 원칙에 따라서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뭐 될 수 있다고요?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험은 신의직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누구예요? 숙박업자가 나오죠. 숙박업자가 이 보험을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을 입힌 경우 불안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어떻게 해요? 부담한다. 까지 끊어서 얘기죠. 다시 한번요. 자, 우리 민법은 임대인에게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숙박시설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에서 투숙을 했는데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호텔 사장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의칙에 관한 판례 가지고 1번 판례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서 4번 신의칙 적용의 한계가 나와요. 자, 아까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민법과 같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까지 다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중에 또 할 건데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한능력자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한능력자 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성년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먼저 하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요.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법대생끼리는 이걸 우리가 화장실 원칙이라고 했어요. 화장실 원칙 무슨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아까 좀 나왔는데 아까 이랬었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의 법적 주의에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존할 때는 팔겠다고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고 이것은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한 능력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미성년자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는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어제는 팔겠다고 한 애가 오늘은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금지되어야 되는데 미성년자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2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지 않겠나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일단 교재 강행복귀 위반부터 나오는데 보시면은 1번 해가 2번 판례 나오는데 1번 판례도 중요하고 2번 판례도 중요해요. 근데 1번 판례는 나중에 무효 취소에서 따로 보기라고 먼저 2번 판례만 보는데요. 2번 판례는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아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자, 보자고요. 뭐 법률임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증권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증권업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증권회사가 투자신탁회사가 확정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뭐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증권회사 측에서 우리 회사는 뭐 확정 수익률 8%를 보장해 줍니다. 5% 보장해 줍니다. 이런 거 뭐예요? 금지하고 있고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백히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권회사가 A라는 증권회사가 지금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고객을 유치하면서 우리 회사는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라고 약정을 맺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증권회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맡기시면 수익 물론 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연 5%는 보장하겠습니다라고 뭘 해줘요?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잘 됐으면 좋은데 요 증권 투자가 다 어떻게 엉망이 돼가지고 완전 깡통 계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약정한 대로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보장해 달라라고 뭐죠? 주장을 했더니 증권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모르셨어요. 증권업법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더란 얘기죠. 자,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얘는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뭐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증권회사 스스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해줬고 나중에 법에서 금지하겠다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좀 치사하죠? 그죠? 치사해서 그런지 잘 나와요. 아유, 표정이 어둡네. 다시 한 번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 반대되는 언행은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그죠? 됐죠? 근데 이게 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강행법규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한 증권회사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에 반하지 않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 뭐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치사하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결론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밑에 두 번째 줄. 신의 측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다시 말하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면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꼴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뭐죠? 몰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은 나중에 스스로 뭐라고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 바라고, 일단 기억하실 것은요, 두 가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하고, 이건 그냥 뭐예요? 스토리로 그냥 아 요런 얘기도 있구나, 좀 치사 빤스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나번 판례 나온, 이거는 뭐죠?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경우죠. 가, 무권들이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아까 했죠.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는 팔겠다고 한 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주인의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인데, 뭐 이것도 나중에 보기를 할게요. 근데 뭐 다른 걸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 어떨까요? 제가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인이에요. 근데 집주인한테 전화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개똥이 아빠, 아 이번에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보증금 때문에 많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오면 나 보증금 안 줬다, 내지는 나 보증금 나중에 뭐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줘 라고 부탁하길래, 은행 직원이 왔길래 제가 어떻게 해요? 나는 보증금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뭘요? 각서를 써줬어요. 이해되시죠? 그거 나서 그냥 돈을 그 집주인 잘 갚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대로 못 갚는 바람에 이제 뭐가 됐어요? 경매가 됐어요. 그때 부랴부랴 나는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그죠? 은행 직원이 왔을 때는 보증금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경매가 되니까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에 해당해서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냥 4번 주의투의 통행권도 오늘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번 판례 가지고 동시 이행변권의 행사가 실어치기 바라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매매 대금을 안 준다면 목적물 못 주겠다, 인도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동시항변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안 줬어요. 대부분은 다 주긴 줬는데 아주 조금 안 줬을 때, 조금 안 줬다는 이유로 나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뭐에 반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4번 계약 해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1번만 기억할까요? 자, 계약 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데 1번 조금 안 줬어요. 조금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렇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뭐에 반하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반하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과대채고의 경우와 4번 청구에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는 뒤에 해제해서 볼 테니까 일단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4번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책특약의 경우도 이것도 해당 부분에 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앞에다 안 볼 꿈을 넣어놨냐면 이게 안 들어가면 내 말이 안 되겠다 그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되 해당 부분에서 보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번에서 기타 판례요. 기타 판례에서 1번 판례는 먼저 설명드렸어요. 보자고 1번. 이렇게 됐죠. 대지의 소유자의 사용 승낙에 기하여 건축과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떠올리시죠? 아까 그죠? 그럼 이 분양받은 자가 뭐예요? 그 주민들이잖아요. 대지 소유자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뭐가 돼요? 위배된다. 따라서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제 비범 판례인데 요거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자기 소유 대지상의 건물을 신탁하도록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예요. 그죠? 자, 이런 문제죠. 자, 보세요. 자,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아빠 나 그 땅에다가 나 전원주택증 지면 안 돼 그랬더니 어우 이쁜 딸 그래라 해가지고 어떻게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딸 을이 그 땅에다가 뭐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땅은 여전히 아버지 거고 건물은 누구의 딸 건 거죠. 근데 이 딸이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요? 병이라는 경락인이 건물에 살게 됐어요. 이때 아버지가 부랴부랴 내 땅이다 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이유로 철거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딸이 살 때는 뭐예요? 그냥 냅뒀다가 딸이 아파트 그 건물을 뭐죠? 경매되니까 이제 경락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죠? 내 땅에서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뭐죠? 철거 소송을 했어요.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죠. 그잖아요. 그죠? 딸한테는 뭐죠? 건물 지어도 좋다라고 해놓고 경락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삐버.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자기 소유 대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의 친딸의 채권자이가여 강제 경매 신청으로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뭐 비슷한 주인데 한번 보실 때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도 이런 문제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아주 쉬운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제가 취지를 설명드리고요. 이런 내용 기억하시면 나중에 뭐죠?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건 또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 자, 갑이라는 아들이 K라는 은행에서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병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뭘 써줄 생각이었냐면 연대보증을 써줄 예정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대출을 받으니까 누가요? 아버지가 보증을 쓸 건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접 보증을 쓰지 못하니까 친구인 정에게 부탁을 한 거죠. 부탁을 했어요. 야 친구야 내가 원래 써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나는 못 쓴다. 그러니까 네가 좀 내 대신 아들의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증 좀 써다오 하니까 어떻게 정이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네 아들이니까 내가 가지고 정이 뭘 썼어요? 보증을 썼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놈이 역시나 뭐죠?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으니까 요 아버지가 대신 뭐죠? 돈을 갚았어요. 변제해서. 요랬을 때 정에게 구상할 수 있느냐 요 문제예요. 구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준 사람입니다. 변제해 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구상 또는 구상권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남의 빚을 뭐죠?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구상권이라고 하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연대 보증을 썼으니까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은 갑하고 누구예요? 정인 거죠. 병이 갚을 사람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근데 병이 대신 갚았을 때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뭐예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에 반하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죠. 성실한 건 아니잖아요.
지가 부탁해가지고 아들 빚을 보증 쓴 사람한테 지가 또다시 뭐죠? 구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거는 솔직히 뭐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4번 보시면 갑이 하여할 연대보증을 아 갑이네요. 이게 병이 아니라 뭐죠? 갑이에요. 갑이 하여할 연대보증을 갑으로 부탁으로 의리 대신 얘가 뭐죠? 의리 정의안이란 뭐죠? 의리죠.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에 바랍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가지고 구이민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네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가 신의측의 파생원칙들이 나오는데 요 쉬었다가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오시면서 어떤 걸 끼셨어요? 뭔가 이게 좀 잡힐 듯 하면서 자꾸 안 잡히죠, 그죠?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 애매한 부분이 이제 요 파생 원칙 부분에서 조금 약간 정리될 수 있으니까요. 좀 참으시고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